자, 사람들은 보통 아홉 수의 나이에 들어갈 때이 심각한 고민에 빠지죠. 아홉 수란 나이에 29, 아홉 나이가 이제 스물 아홉, 서른 아홉, 마흔 아 등의 구자가 들어간 나이를 말하는데, 혹시 우리 가운데 아홉 수에 들어가서 지금 심한 고민 속에 있는 분 한번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내 나이 보니까 어느덧 구자가 들어갔다. 안 계세요? 안, 안 계시면 굿자가 들어갔다. 내 나이 69세도 해당됩니다. 79세. 19살. 예. 좀 고민 속에 빠져서 기도에도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이 39살 때에 예. 아, 정말 심각한 고민 속에 있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까라고 고민하면서 저랑 똑같은 나이에 살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이 본회퍼. 이 양반 어, 뭐 머리숱은 저보다 조금 없는 양반인데 정말 이 신학이나 교회나 또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 이제 그분의 전기를 쭉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까? 또 비교식, 또 흠모하는 마음을 품고 그분의 이 두꺼운 정의를 쭉 읽어 내려갔는데요. 그분은 정말 깊은 영성의 사람이고 순결한 양심의 사람. 비록 서른아홉 살의 나이에 감옥에서 죽었지만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전기의 첫 부분을 보면서 좌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작가가 이분의 가문을 뭐 증조할아버지 아니 대대손손 추적을 해오면서 어떤 다른 작가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며 보네퍼 인생을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을 인용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선조들의 풍부한 세계는 디트리 보네퍼의 삶이 여러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요 말이 저를 좌절하게 했습니다. 한 세대 안에서는 절대로 습득할 수 없는 정확한 판단력과 태도를 보네포에게 전수했다 저는 1세대 크리스찬으로서 이 구절을 보는 순간 책을 집어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럼 난 어떡하라고? 게임부터가 안되잖아 아니 크리스찬들도 무슨 계급이 있단 말인가? 라고 좌절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종종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또 다른 위인을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우리를 위로할 만한 분입니다 바로 우리의 예수님의 가문이죠 이분의 가문을 보면 범상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가문은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렸던 이본 회포의 가문과 비교했을 때에 결코 명문 가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이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조상 중에 글쎄 우리끼리 얘기하느지만 창녀가 있었고 세상에 세상에 여러분, 여러분의 삼대조 할머님이 조선시대 마지막 기생이었다면, 그런 거 감추려 하지 않겠습니까? 또 정말로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이방인 과부도 있었고요. 더 나아가 마태복음의 족보에 보게 되면 불륜관계, 불륜관계 안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이야기죠. 오늘 창세기 38장은 제가 제목에 메시아 가문의 시원, 시작할 시에 근원 원자를 붙여서 시원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메시아 가문의 본격적인 시작이지만 시작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창녀와 관계를 맺었고, 그러나 그 창녀는 자신의 신분을 감춘 그의 며느리다 말이었고요. 그리고 그 며느리는 쌍둥이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나 그 쌍둥이 중에 둘째인 이 베레스, 베레스가 바로 메시아의 직계 조상이 됩니다. 어찌하여 이러한 사람들이 메시아 가문에 들어가 있을까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존경받는 가문 출신이 아니었을까? 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메시아 가문의 출발이 주는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자랑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첫 번째 교훈 시작 하나님의 은혜 앞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유다는 창세기 뒷부분에서 요새 꺼덕으로 이스라엘 가문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입니다 유다는 창세기 49장 10절을 통해 이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9장 10절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예, 규라는 것은 왕이 붙잡고 통치할 때 쓰는 이 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서 다윗 왕가가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백성들을 지도하는 리더 가문이었습니다. 이토록 탁월한 것 같은 유유다였지만 오늘 창세기 38장을 보게 되면 유다에게서는 어떠한 선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서 무엇인가 이가 축복의 근원이라는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만 보입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죠. 유다의 악행 첫 번째로 그는 이방 가난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유다의 아버지는 야곱이고,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 그러니까 유다의 할아버지가 이삭이죠. 유다의 할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자신의 첫째였던 에서가 가난 여인과 결혼하자 심히 그것을 싫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둘째 야곱을 바다 나아람으로 보내어서 가난 여인이 아니라 자신과 동일한 신앙의 혈통을 가진 자 중에서 그렇게 결혼을 하도록 받다나람으로 보냅니다 유다는 이러한 가문의 상황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여인을 보고 그녀를 취합니다 결국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를 읽는 데에는 조금도 개념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육신의 정욕대로 움직였습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요. 세 가지의 동사로 유다의 그 성품을 묘사합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난한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 이름도 모르죠. 딸을 눈으로 보고 그를 취하고 동침했습니다. 무엇이 그려지십니까? 그냥 눈에가 이끌리는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저 여성을 취했을 뿐 유다는 신앙의 가문을 이루는 데에도 역시 전혀 개념이 없었습니다. 맞세 번째로 유다는 가정 양육도 소홀히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가 이 가난한 여인과의 결혼 잠자리를 하고 나서 첫 아들 애를 낳았는데요. 첫 아들 애를 낳았을 때만 해더라도 아들의 이름을 엘이라고 짓습니다. 이름을 짓다에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3인칭 남성 대명사였습 그러니까 유다가 지었어요. 엘은요. 근데 4절부터 보면 특이하게도요. 둘째 오난의 이름을 누가 지었냐면 한글론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원문을 보니까 이 엄마가 지었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그녀가 4절을 보시면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그녀가 오난이라 짓느니라 제가 잘못 본줄 알고 다시 원문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전부 다 여성 3인칭 대명사로 바뀌었더라고요 또 5절에도 보시면 셋째 셀라의 이름도 역시 유다가 짓지 아니하고 이 가난 여인이 짓습니다 그리고 5절 끝부분에 이런 구절이 있죠 유다는 그때에 거십에 있었느냐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둘째 셋째의 이름을 짓도록 했고 또 셋째를 낳을 땐 유다는 자기 가정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다는 도무지 자녀 양육에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유다의 장자인 에리의 여와 보시게 죽었다 라는 본문의 기록이 있는데 어떠한 죄 때문인지 본문은 침묵하고는 있지만 이런 아버지 유다의 무신론적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유다는 창녀를 찾아갑니다. 이 언약의 자손이. 세월일로 유다의 아내가 죽자, 유다는 창녀를 찾아가 정욕을 채우죠. 15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자신의 며느리인지 그는 알지 못한 채 그저 창녀라 여겨서, 똑같은 표현이나 유다가 그를 보고, 그를 보고, 역시 이, 이 안목의 정욕, 자신의 눈에 끌리는 것을 조차 이 창녀와 상녀에게로 잠자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상숭배의 관습에 깊이 젖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유다가 유다 입장에서 이 창녀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하기 위해 자신의 친구를 보내어 그녀를 찾게 합니다. 그 와중에서 친구의 입에서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21절을 보시게 되면 친구가 그 유다가 약속했던 것을 가지고 갔는데 이렇게 말하죠. 이곳에 있었던 창녀가 어디느냐? 있그들이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히브리어 어문에 보게 되면 유다가 처음에 봤던 이 창녀란 히브리어 단어가 여기서 바뀌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방 우상의 신당에서 섬기고 있는 여성 사제를 뜻합니다. 여성 사제. 그 당시에는 여성 사제와 성관계를 맺음으로. 그 여성이 섬기는 이방 사제가 섬기는 이방 신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악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의 관습에 깊이 있게 젖어 들어 있었습니다. 다섯 가지의 유다의 악행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저는 이후에 언급할 것이기에 가장 큰 허물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며느리를 부양하는 의무를 망각해 버린 죄악은. 제가 다섯 번째 들지 않았습니다. 유다라는 인물은요, 본문을 보게 되면 결코 축복의 근원이 될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작차에게 메시아의 가문을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요? 어느 누구도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인간은 단 하나라도 동참할 수가 동참하지 않았음을 선언합니다. 같이 읽어 보죠. 2장 8절과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민이라. 아멘, 아멘.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요. 시작. 저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믿으십니까?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가문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여 자랑할 수 없어요. 내 직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건다 헛된 영광일 뿐 저나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범죄자입니다 똑같은 질그릇에 불과하죠 그죠 극율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큰 사랑 때문에 우리도 유다처럼 메시아를 선물로 받았을 뿐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 역으로 역으로 우리 가문이 너무도 보잘것 없다고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 가문은 내세울 것도 없어. 세상적으로나 또 믿음적으로도 너무도 내세울 것 없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또 오늘 이 유다의 이 삶을 보니 어쩌면 그렇게 나의 자녀의 삶과 똑같은가라고 여기십니까? 그러면 내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여긴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깨어진 마음이고. 오히려 그러한 즐거울 것 같은 겸손한 그릇 위에 우리 하나님은 유다에게 하셨듯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부어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결국 우리가 주 앞에 오늘 드릴 것이 있다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는. 우리 가문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말고는 우리 가문의 자랑은 없나이다. 그런 고백, 그런 겸손함의 고백 속에 유다가 경험했던 그 황홀한 메시아의 선물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 이렇게 격려합시다. 당신도 메시아의 가문이 될 것입니다. 라고 시작. 당신도 메시아의 가문이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메시아 가문에 출발해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요. 소외된 약자에겐 특별한 위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교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소외된 약자에게 특별한 위로가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른바 계대 결혼법. 그러니까 대를 잇도록 하는 목적으로 결혼하는 계대 결혼법이란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홀로 남겨졌다면 그래서 그 과부를 부양할 자손도 없고 그렇다면, 그 남편의 형제가 과부를 책임집니다. 이게 계대의 결혼인데요. 그래서 남편의 형제와 과부 사이에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는요,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녀는, 이 죽은 남편이었지만, 죽은 자의 이름은 계속해서 후대에 전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되었던 면이었습니다. 하나는 현실적으로 과부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약속의 자녀를 보존하기 위한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죽자 엘의 아내인 다말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둘째 오난에게 다말을 책임지도록 하죠 8절을 같이 읽어보죠 8절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예. 그러나 오난은 이 형제의 의무를 저버립니다 사회적 약자인 과부에 대한 책임을 저버립니다 왜냐하면 만약 오난과 이 다말 사이에 자녀가 나오게 되면 그 자녀는 자기의 후손이 아니라 죽은 형의 후손이 되죠. 그럼 뭐가 문제냐면 아버지 유다가 상속을 하려 했을 때에 그 당시에 상속 재산의 값 분깃은 두 배는 장자교를 갔거든요. 그럼 그만큼 자기와 다말 사이에서 나온 후손 때문에 자신에게 돌아갈 상속 분깃이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게 돼요. 아마 오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가 애를 낳아봤자 자기 자녀가 되지 않을 걸 알기에 예. 오나는 잠자리를 할 때마다 자녀를 낳지 않기 위해 땅에다가 설정을 합니다. 오나의 행위는 심히 악한 행위였고 기댈 곳이 없는 한 여성을 방치했죠. 가장 결정적으로 약속의 다음 세대를 세워 가는 데에 유다처럼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절과 십자를 보시게 되면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형수와 잠자리를 했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에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습니다. 결국 다말은 과부의 옷을 입은 채 셋째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나 유다는 약속대로 셀라를 다말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셋째마저 죽을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해. 1 1절을 보시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마르기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의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합니다. 예. 자신의 두 아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며느리 탓만 하며 시간을 지연시킵니다. 유다는 자신이 범했던 가장 큰 악행을 이때 저지르죠.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잇는 것에 대한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이 소외된 약자 사회적 약자인 다말을 향한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때에 예, 다말은 살 길을 찾습니다. 다말은 죽은 남편의 후사를 잊기 위해 유다에게 창녀의 모습으로 접근합니다. 유다는 그 며느리가 창녀인 줄 알고 성매매를 하죠. 자, 성매매를 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 악행이었고, 또 시아버지에게 창녀로 위장하여 시아버지에게 접근한 것도 악행이었죠. 이쓸수 없는 악행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다말에게 쌍태아를, 쌍둥이를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다말의 이 가련한 상황을 긍휼이 여기시사, 다말의 악행을 그 죄를 물지 않으시고, 오히려 긍휼의 선물로 그녀를 위로하시죠. 둘다 용납될 수 없는 악행이었지만, 하나님은 소외된 약자에게 특별한 위로를 더 하십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비근한 가문에서 일어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셨겠습니까? 그분은 교회 생활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믿음의 가문에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면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그저 사회적으로 무엇인가 잘 되고, 뭔가 성공한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이처럼, 실패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회에선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함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환란당한 자,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 실패한 자들 가정이 깨어진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임을 본문에서 들을 수가 있죠 10편 68편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소외된 약자들을 향하여 특별하게 배려하심을 알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18편 5절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하나님을 가리켜 고아의 아버지이며 과부의 재판장이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옛날 개혁 한글판에는 과부의 보호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부의 보호자, 고아들의 아버지. 그래서 룻, 모압 여인 룻, 이방 여인 룻. 남편을 잃었고 시아버지마저 잃었던 룻. 룻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선물을 주셨습니까? 우연하게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셨고 그 기근의 땅 그리고 일자리도 없던 이 가난했던 엘루에게 거의 뭐 1년 가까이 먹을 것을 공급하게 주셨고 마침내 보아스를 통하여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지 않았습니까 안나라는 과부를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정말로 성전에서 주야로 주님을 섬기며 기도했더니, 바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감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공평하십니다. 이 땅에서 소외된 자, 또 약한 자들을 특별히 배려하시는 게 있거든요. 특별히 배려하세요. 주님은...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눈물을 통해 다음 세대를 향한 작품을 빚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가문 속에 혹은 내가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정말로 한이 가득한 애통을 품고 계십니까? 정말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는 실패하고 기대 것 없는 외로움을 가지고 주 앞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범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이 많은 우리의 가문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문 속에 그 눈물 한가운데에또 다른 메시아의 가문을 이미 시작하셨던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날고 비천한 우리들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를 일으켜 주시 하나님의 특. 특별한 배려를 사모하시면서 주 앞에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아 가문에 출발이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신을 희생하고 이웃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희생하고 이웃을 책임져야 합니다 얼마 후 유다는 며느리가 음란한 짓을 해서 자녀까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유다는 분노했습니다. 다말을 데려오라 했고 그를 불태우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는 며느리를 향하여 자신이 저질렀던 무책임과 위선은 망각해버립니다. 오직 다말만 징계하려 분노하죠. 그때 에 예, 다말이 유다의 반지와 지팡이를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잉태했다고 말하죠. 25절 보십시오.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예. 아마 우리로 치면 머리 끄댕이 잡힌 채 끌려 나왔겠죠. 맨발로. 그때에 예,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 건대 보십시오. "이 도장, 이끈 지팡이. 유다가 성매매하기 직전 창녀"라고 여겼던 여인에게 "내가 무엇을 내가 무엇을 줄게"라고 했을 때에 예, 결국 이것을 보증 삼아 자신의 염소를 보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이 순간, 그 도장 내거 아니야. 그 지팡이 끈내거 아니라고 발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순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죠. 26절을 보시게 되면, 유다가 그것들,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알아보고, 알아보고. 예. 즉, 자신의 며느리를 향한 무책임, 또 자신의 그런 위선,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깨닫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다다. 물론 둘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지만,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가치가 없음을 깨닫고 그리고 다말에 그 삶을 인정하면서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즉 자신의 아버지로서의 그런 무책임한 망각을 인정을 합니다. 그 다시는. 며느리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결국 결과론적으로는 샤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이러한 자녀가 태어났지만 어느 한 학자는 유다는 결코 자신의 며느리와 잠자리를 한건 아니라고 그렇게 변호하는 주석도 보았습니다. 자 유다는 이 38장을 통하여서 자신은 철저하게 무가치한 자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신의 이 무책임 때문에 이웃이 크게 고통했다라는 것을 깨닫죠. 이때부터 유다의 삶을 추적해 보면 이삶 속에서 변화된 삶을 하나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이제는 자신만 옳고 남을 정죄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한 채 다른 사람의 언약함을 책임지는 자세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43장을 넘어가 보면 유다는 형제들 앞에서 기근의 과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야곱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43장 9절을 보시면요 야곱 앞에 저 막내를 데려가야지만 저 요셉 저 총리가 우리에게 식량을 줄 거라고 호소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보십시오 내가 베냐민을 위하여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것을 찾으시옵소서 내가 만일 베냐민을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 영원히 죄를 짓겠습니다 유다에게 왜 하나님의 메시아를 허락하셨는지, 유다 속에, 유다 속에, 이 아름다운 가치가 형성되고 있는 걸 보십시오. 44장 33절에 보면, 유다는 요셉 앞에서조차, 요셉인지 알지 못했지만, 애국의 총리 앞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이제, 이제, 저로 하여금, 저로 하여 베냐민을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요셉은 베냐민을 애굽의 머물 구려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 베냐민을 아, 그의 형제들과 함께 늙으신, 연로하신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소서라고 자신이 책임을 짓습니다. 유단은 어느덧, 어느덧 자신을 희생하고 이웃을 책임은 자로 세워지고 유단은 어느덧 자신을 희생하고 스스로 이 모든 공동체의 잘못을 담당하는 자로 세워집니다. 결국은요, 인류를 책임지는 메시아의 가문은 유다처럼, 바로 이웃을 책임지는 이 가치관 속에서 잉태된 것입니다. 결국은요, 사랑한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가문은요, 부한 가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가문은 대대로 학식이 탁월한 가방끈이 긴 가문이 아니요. 하나님이 쓰신 가문은 지식이 가득한 가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가문은요 비록 도덕적으로 내세울 것도 없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 정말 낮은 계층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러나 정말로 자신을 희생하고 이웃을 책임지려는 가치를 갖고 있는 가문 그 가문은 바로 하나님이 유다를 사용하셨듯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가정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드리는 가문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고이동의 권사님의 영상을 다 같이 보았죠. 이동의 권사님 본래 가정의 아픔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그 젊은 시절 겪었던 아픔에 머물지 않으셨죠. 과부가 아닌 과부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분은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옛날, 그 옛날,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그러한 책임의 가치를 보여주셨죠. 저도 이번에 처음 그 영상을 보고 알았는데, 그 영상 중에서 우리 남자 교우 말고 또 자매 교우가 물에서 건진받았던 딸이라고 하는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님께 너무나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주셔서 감사 눈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백하는 분, 바로 옆에 계신 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이제 그 물에서 건졌던 두 따님 중에 또 다른 한 분이랍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더 뭉클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그 옛날에, 그 옛날에 자녀들을 그렇게 품에 안고 책임졌다니, 책임졌다니.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네, 나중에 저희가 이제 뭐 홈페이지 상에서든, 뭐, 교회 안에 자그마한 역사관을 만들지 간에, 이동희 권사님 앞에 별명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우리 홍재동 홍운동의 문준경 전도사와 같은 분이었다고. 예. 또, 그 누구보다도 군선교회에 앞장섰죠. 그래서 군선교회에 앞장선 것 때문에 그분의 뒤를 이어서 우리 윤충희 목사님, 지금은 이제 교도사역으로 은퇴하셨지만, 무려 23년간 이동희 권사님의 사역에 바톤을 물려받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지만 그분이 정말 삭바느질을 하면서 모았던 그 땅을 몸된 교회가 이자에 휘둘리지 않았을,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데 쓰임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분이 비록 하나님 앞에 천국에 부름받으셨지만 그분이 남긴 유산은 지속적으로 교회 의공동체에또 다른 비전이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영상을 세번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야, 정말 주 앞에 떠나가셨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구나 그 의인의 삶이 얼마나 흠모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한 성도들이요. 우리는 오늘 창세기 39장을 통해 38장을 통해 한 신앙의 인물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민낯을 보면 볼수록 오히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한없는 위로를 이 시간 경험하게 되죠. 우 사랑한 성도들 또 우리. 당황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둔 우리 어머님들,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문의 상황이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그렇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진토에 앉은 자라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위의 자리에 올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자의 겸손한 그릇 속에 바로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 바로 구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만이 우리 가문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와 또 사람 앞에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저 유다보다 더 악한 자이고 우리 유다보다 더 가망성이 없는 자임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할지라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올 다시 살려주셔서 아버지의 명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 줌 앞에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은혜 앞에 감격의 감사를 바친 아이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여이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고백하나이다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아버지 오늘 특별히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가문을 일나여 깊은 열등감과 좌절감으로 온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 주께서 우루만져 주시사 유다가 경험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